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이렇게 또 시험을 위해서 만나기는 했으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저도 이제 저보다 젊잖아요. 이렇게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만난 거는 시험을 위해서 만났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오신 분도 있고 또 이제 한번 해볼까?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해보면 4년 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확 뒤집히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, 아, 이렇게 내가 받아들였더라면 학창 시절이 훨씬 좋지 않았을까.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서, 예를 들어서 이게 시험이 아니고, 그냥 학습을 위해서 우리가 만난 거면, 정말 순간순간, 희락, 쾌락? 막 만족스러움, 희열, 막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, 목적이 그거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나가기는 좀 힘들긴 한데, 왜냐하면 저도, 강의를 준비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느껴지는 새로운 것들, 그건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. 분명 있었던 건데, 그때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 연결시키지 못했던 여러 건들이 이제 한꺼번에 우리가 큰 공부를 하게 된 거잖아요. 학기별로 공부하던 게 아니고 4년을 통틀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다 보면, 아, 정말 영양학이 재밌었구나. 이거를 내가 취업이 된다면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.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, 저기,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출 문제들을 그냥 나오는 것을 풀어보진 않더라도 그 과목별로 보게 되면, 아,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의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, 라는 거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계획하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앞에 서두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, 아무튼 이 영양학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인 거죠. 그죠?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조금 있다가 제목만 보셔도 알지만, 영양학을 잘 하려면 베이스로 생리하고 생화학이 깔려 있지 않으면 이해가 일단 안 돼요. 그래서 영양학을 탁 봐서 아주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하면 참 쉬운데 이게 왜 그래? 그러면 깊어지면 이제 우리는 황당해지는 거예요. 근데 안타깝게도 외부에서 비슷한 업종에서 같이 근무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영양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정도는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뭐냐면 생리하고 생화학이에요. 그거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알고 물어와요. 근데 우리는 그걸 제일 싫어하잖아. 그죠? 그래요. 근데 또 아이러니컬한 거는 생화학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제대로 확 훑어놓으면 신경 써서 변함이 없는 그런 학문이에요. 그잖아요. 그냥 이름은 간혹 잊어버릴 수 있지만 흐름은 알 수가 있다는 거지. 영양학은 트렌드에 따라 변해요. 그 전에 뭐 이게 중요할 때가 있고 저게 중요할 때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생리생화학은 딱 정해진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가지고 올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내가 한 4월 중순쯤만 됐다고 해도 좀 이런 얘기들이 좀 지루할 수가 있는데 할 때가 됐으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가 됐으니까 마음을 이제 다시 다잡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교재 편성도 우리가 영양학을 딱 공부를 하면 제일 처음에 교재를 탁 펴면 제일 앞에 제목이 주로 뭐예요? 우리 거 말고 다른 기타 출판사에서 나온 기본서들 제일 1번이 탄수화물이에요. 그죠? 그러면 탄수화물이라는 과목은 대사가 3분의 2예요. 탄수화물 대사만 다 하면 영양학의 대사의 3분의 1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 탄수화물을 마음잡고 가다가 대사가 나오면 놔버려. 그리고 딴거 하다가 나 영양학 해야 되는데 그럼 또 탄수화물부터 들어가. 그리고 똑같은 지점에서 막 헤매다가 또딴 것도 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근데 거기를 잘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도움을 주고 싶고 줄수 있겠다라는 거죠.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든지 어떻게든지 저한테 물어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는